그래서 복화 2회 6호에서는 뭘 배웠나요? 오케이.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배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의 친구들, My friend, friends 어떻게 써요? OK, 얘는 어디 갔어요? OK,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My friends. My friends. OK, 볼까요? 그렇네요, 안 썼네요. 친구들인데 친구들이라고 안 썼네요. 아쉽네요. 이렇게 틀리면 되게 기분이 상쾌하죠. 어때요? 기분이 상쾌한가요? 대수형 잠깐 준비하고 그다음에 문법 그거 시제 파트 포스트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레드는 웃기다? Red is funny. 그래서 프레드 is funny. funny는 어떻게 써요? F U N N Okay, funny의 뜻이 뭐예요? 뭐? 웃기다야? 웃긴이야? Okay, 웃긴이란 뜻이 맞고요. 무슨 씨예요? 이름 씨는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아니죠. 책상, 공책, 사랑, 슬픔, 공기, 바람, 이런 게 이름씨입니다. 무엇이 부니? 바람이 분다. 저것은 무엇이니? 책상이다. 이름씨 아니고요. 무슨 씨죠? 하다씨. 하다씨는 전부 다 달리다, 먹다, 공부하다, 울다. 이런 게 하다씨. 당연히 어떤 씨 아니에요? 웃긴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 웃긴 사람. 오케이,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요? funny의 뜻이 웃긴이고 웃기는 어떤 시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성모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프레드가 웃기다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프레드가 웃기다가 영어로 어떻게 된다? 프레드 is funny. 그러면 여기에 is가 왜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했고요.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오케이. 비동사가 있으면 나는 웃기다는 뭐예요? 나는 웃기다. I am Fred. I am Fred은 나는 Fred도 아니에요. I am funny. 내가 웃긴가? Am I funny? 그렇죠. Am I funny? 프레드는 웃긴가? Fred, 프레드 웃긴가? 오케이. 그는 웃긴다. He is funny. 그는 웃긴가? Is he funny? Is he funny?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럼 프레드는 웃긴다는 뭐예요? Fred is funny. 프레드가 웃긴가? Freddy is funny. 아, 그래요? 그는 웃긴다. 그는 웃긴다. 그는 웃긴가? 그러면 프레드가 웃긴다.
해. 프레드는 남자죠. 그러니까 he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죠. 프레드는 웃긴다는 Fred is funny고, 그는 웃긴다는 he is funny니까 그는 웃기니가 뭐였고, is he funny면 프레드가 웃기니는 뭐겠어? Is Fred funny겠죠? Is Fred funny? 프레드가 웃기다. Fred is funny. 프레드가 웃긴가? Is Fred funny? 그는 웃긴다. He is funny. 그는 웃긴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Okay. 그는 웃기지 않다. 그럼 프레드 웃기지 않다. Fred is not funny. 그는 웃기지 않다. He is not funny. Fred가 웃기지 않다. Fred is not funny. He is not funny. Fred is not funny. 똑같지 않아요? 그냥 he 자리에 he가 있다가 Fred가 있다가 이것만 다른 거. Fred 어차피 남자 한 명이니까 Fred 대신 he 써도 되고 he 대신에 Fred 써도 되고. 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모르는 것 같은데. 프레드 어차피 남자니까 he, 그는 웃기다. He is funny. 프레드가 웃기다. Fred is funny. 그가 웃긴가? Is he funny? 프레드가 웃긴가? Fred가 웃긴가? Is Fred funny? 그는 웃기지 않다. He is, he is not funny. Fred가 웃기지 않다. Fred is not funny. Okay. 왜 is가 앞으로 나갑니까? He is not funny면 여기다 그냥 not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똑같이 not 만들고 똑같이 Fred is not funny 하면 되지. 뭐 is Fred not funny야? Fred is not funny지.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매우 웃긴다. He is very funny. He is very funny. Very의 뜻이 뭐예요? 매우. 이런 말을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웃긴, 어찌 웃긴, 어찌 웃긴, 매우 웃긴. Funny의 뜻은 웃긴. 얘는 어떠시죠? 그러면 어찌 어떤? 매우 웃긴. 그는 매우 웃기니? Is he very funny? Is he very funny? Fred는 매우 웃기니? Is Fred very funny? 그는 매우 웃기지 않다. He is not very funny. He is not funny. He is not very funny. Okay, Fred는 매우 웃기지 않다. Is very not very funny. 또 있다. 그냥 여기다가 난 넣으면 된다니까. Is가 왜 앞으로 나갑니까? 묻습니까? Hey, 알겠습니까? 진짜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Casey는 친절해요. Kathy is kind. Kathy is kind. Kathy is kind. 오케이, 그래서 kind의 뜻은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시고요? 어떤 시, 얘가 여기에 is는 왜 있어야 돼요? 오케이,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어떤을 뭐 만들어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뭐 만들어줘야 되니까 친절한을 뭐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무슨 시 앞에 뭐 쓴다고 어떤 시 앞에 오케이 케이티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입니까? 여자 아니에요? 오케이 어 참 그러면 케이티는 친절하지 않다 Kathy is not kind. Kathy는 친절한가? Is
Katie kind? Is Katie kind? 그녀는 친절하니? She is she kind? 그녀는 친절하지 않다. She is not kind.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어떤 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S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그녀는 매우 친절하지 않다. She is not very kind. 그녀는 매우 친절하니? She very kind. Is she very kind?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Olive는 늙었다. Olive is old. Olive is old. Old의 뜻은 늙은. 근데 여기다가 늙다라고 써놨죠. 그러면 틀렸다고 합니다, 선생님. 얘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늙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래서 얘를 뭐 만들고 싶으니까 늙었다. 그래서 어떤을 뭐로 만들고 싶다? 하다로 만들고 싶으니까 어떤을 하다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어떤 시 앞에 부동사가 있어야 좋습니까? 올리브는 나이가 많지 않다. Olive is not old. Olive 나이 많니? Is Olive old? 뭐 가르쳐 주는지 알겠죠? 네. 예. 그녀는 매우 나이가 많아요. She is very old. She is very old. 예, 그 다음 계속해서 해리는 행복합니다. Harry is happy. Harry is happy. Happy의 뜻은? 행복한. 행복한, 그러면 무슨 시고? 어떤 시? 그래서 행복한을 행복하다 해주려고 be 동사가 있는 거. 왜 해리가 행복하지 않다? 해리 is not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해리는 행복하니? Is Harry happy? Is Harry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old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영 어떻게 써요? U 아니고 U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알파벳 이름 모르죠 이제 나 헷갈려 알고 있었는데 Y O U N G 그렇죠 알파벳 이름은 좀 알아라 인간적으로 왕이 근데 알고 있었는데, 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근데 뭔가 새로운 거 가르쳐줬어요. 다음번에 또 묻고 모르면. 야! 저게 설명해줬다! 왜? 어떤, 어떻다 만드는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뭔 소리예요? 선생님 치울게, 건들지 마세요.